chapter 1 can you help me find my car key? sure, i'll be right back after i check the living room. i appreciate it. found it? here you go. can you help me find my car key? sure, i'll be right back after i check the living room. I appreciate it. Found it. Here you go. 한국어 뜻 볼게요. 단어 하나 하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find F 발음 한국에는 없는 발음이에요. 히읍과 피읍 중간 발음 find. 먼저 히읍을 소리 내시고 피읍을 그 다음 소리를 내는 거예요. Find, find, find. 그리고 car. 이 자동차라는 뜻인데 끝에 알 발음을 내준다는 거 car car 이런 식으로요. I는 아로만 소리낼 때가 많고 will은 w i r 로 소리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rise는 맞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바로 곧으로 쓰일 때도 많아요. 그리고 after after도 끝에 알 발음 내준다는 거 그리고 더 더는 뜻은 없는데 굳이 뜻이라고 하면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시고, 규정을 짓는 정관사예요. 그리고 appreciate, 새2시 오면 appreciate i 이 되는 거고, it도 뜻이 없고요. 어떤 걸 대신해서 문법상으로 쓰이는 대명사 역할이에요. 그리고 found, F 발음, 그리고 here, 역시 끝에 R 발음 내주시는 거, here, here. Chapter one, 문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영어는 시작할 때 대문자로 시작하고요. 영어의 문장 구조는 크게 주어, 동사, 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can은 할수 있다라는 뜻인데 앞으로 보내면 질문형이 되는 거고요. 해줄 수 있나요? 라는 부탁하는 의미가 돼요. Can you help me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너는 나를 도와줄래? Find my key. 내 자동차 키를 찾다라는 뜻이 되죠. Can you help me? 는 패턴이에요. Can you help me? 다음, 동사 또는 동사 플러스 목적어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리하는 걸 도와줄래? Can you help me repair? 라고 쓰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는 뭐뭐이다 라는 뜻인 I am. 이건 현재 시점이에요. will은 뭐뭐 할이라는 뜻의 미래 시점이고요. 그래서 I will 다음에는 M의 원형인 be 를 쓰는 거예요. 나는 모모할 것입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더는 정관사로 특정하거나 정확성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요. 여기에서는 이 거실이라고 규정짓는데 사용이 된 거죠. 그리고 I'll be right back.은 바로 돌아올게, 바로 올게라는 뜻이고요. After I check the living room.은 거실에 있는지 보고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it은 대신해서 쓰는 명사라는 의미인 대명사이고요. 뜻이 없이 문법을 맞추기 위해서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에서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appreciate은 thank you보다 좀더 깊은 고마움의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서 it은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나를 의미하는 I는 문장의 처음이든 중간이든 항상 대문자로 사용하셔야 해요. 그리고 found는 find의 과거형이고 i t 붙으면 연음이 나는 거예요 found it이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여기서 it은 c 키를 얘기하는 거고 here we go 자 여기요 라고 전달할 때 얘기하는 구어체예요 그러니까 그냥 외우셔서 사용하셔야 돼요 참고로 here we go라는 것도 있는데 here we go는 y u 가 아니고 w 예요 w e 이거는 자 간다 시작한다 난안 뜨시거든요. 비슷하지만 뜻은 조금 다르니까 나중에 헷갈리거든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챕터 1한번더 들어 볼게요. Can you help me find my car key? Sure. I'll be right back after I check the living room. I appreciate it. Found it. Here you go. Can you help me find my car key? Sure. I'll be right back after I check the living room. I appreciate it. Found it. Here you go.